네, 2019년 6월 12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달 정도 바쁘게 다녔어요. 바쁘게 다녔습니다. 어디를 다녔냐 하니까 국내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해외도 많이 다녔어요. 필리핀도 다녀왔고 그리고 텀내서 오랜만에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일본 등을 다녔고 국내도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학 분야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학, 크립토커런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표준은행 코딩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서 이것을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주에 녹화는 끝낼 겁니다. 끝내고 그리고 원래 암호화학 강의는 예정했던 게 아니라서 이게 의외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어요. 거의 저도 암호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련되는 서적들을 살펴봤는데 아유 이거 만만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원래 녹화를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Advanced TS, Advanced TypeScript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하스켈 중급으로 가려 했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그리고 러스트 프로그래밍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뭐라고 했나네? 사이클JS? 예, 사이클JS 요거 수업을 마사하겠습니다. 요걸 녹화를 쭉 하면 아마 이달은 다 갈 것 같아요. 다 갈 거고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서 쉽게 녹화들을 할 겁니다. 근데 암호학은 이건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제가 고생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공부를 하면 쉬운 주제인데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 정말 골치 아픈 깊이 파고들어가면 공부해야 될 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별도에 아마 암호학과라고 하는 전공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학원 전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과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요것까지 끝내고 지금 표준은행 모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표준은행 모듈 작업 진행 중입니다. 요걸 이달 말까지는 전체 구성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듈 작성 중이에요. 그래서 6월 말 네, 소개 간단한 소개하고 7월달까지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달까지 계속 작업. 그래서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죠. 표준화폐. 이 표준은행과 표준화폐가 둘 다 용도는 뭐예요?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이미 드렸겠습니다만 좀 더 보완해서 말하자면 기존의 어떤 국제화폐 그러면 뭐 KRW도 뭐 JPY 이런 것들이에요. Japanese yen, USD, 뭐 호주 달러, AUD, 필리핀 페소 등등등이죠. 태국 바트 이런 것들 기존 국제화폐의 역할의 역할과 기존 은행의 역할, 뭐 우리은행, 농협 등이죠. 그리고 기존 암호증표의 역할. 암호증표로 하면 비트코인이나 등등입니다. 등등의 역할을 다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작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존의 금융 인프라들을 다 대신할 수가 있겠죠.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걸 제가 법용 모듈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표준은행의 코드 베이스는 법용 모듈로 설계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표준은행과 예를 들면 가령 자율주행 시스템 법원 시청 그리고 뭐 유통 백화점 등등이죠. 등의 코드 베이스가 동일하다. 이 부분에서 좀 고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을 동작하는 금융 시스템의 코드, 우리은행이나 농협의 어떤 코드랑 거기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코볼과 뭐 파스칼, 뭐 포트란 이거 쓰고 있어요. 전설 속에 있는 언어들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금융 시스템의 어떤 코드와 뭐 법원이나 시청의 웹사이트나 인프라 코드는 지금으로 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나 어디나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각계코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표준은행의 코드를 표준은행 코드 라인이 예를 들어서 1만 라인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인 100라인만 바꾸면 그것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마찬가지 이것도 1만 라인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100라인만 바꾸면 법인이 될 수가 있고 시청이 될 수가 있고 백화점, 이마트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렇게 코드를 잡고 있으니 그게 상당히 재밌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과 지능이죠. 그리고 새로운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죠. 이것이 합쳐져서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 다 없던 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은 요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열심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달 말까지는 가능하면은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미 작업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2번 정도까지 진행이 돼 나가고 있네요. 여기서 이미 강의 형식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놓은 부분들이 아마 한 20번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20, 한 5, 6번까지.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작업들을 했는데 이것들도 다 정리를 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코드로 구성될지 코드 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코드, 뭐 펑션이면 펑션의 인풋이고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펑션과 펑션들 사이는 어떻게 연결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6월 말까지는 구성을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그죠?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쇼킹한 부분인데 더 놀라운 거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더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죠.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서 표준은행 코드가 그대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지금 같이 작성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지금 진도대로 나가면 아마 7월 말까지는 될 겁니다. 원래 6월 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암호학이라고 하는 덕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덕분에 암호학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긴 합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에 암호학 분야의 강의들은 중급 3년차 정도까지는 끝낼 겁니다. 그리고 중급 4년차는 아마 내년쯤에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